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자, 오늘은 뭘 정비를 할 것이냐. 자, 스파크가 들어왔네요. 스파크 2018년식. 키로수는 44,000km 정도 탔어요. 좀 이 차량은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이트가, 운전석 나이트가 깨졌어요. 그 밑에 이제 안개등도 약간 스크라치 나고 범퍼도 스크라치가 났죠. 요거는 그냥 제가 닦아서 밑에는 스크라치 난 건 아마 카페인트로 제가 커버를 했고요. 이제 라이트 교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제가 혼자 있어서 마스크는 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주분은 오늘 출근을 해야 돼서 맡겨놓고 일터로 가셨어요. 그래서 본넷도 열고 제가 작업 편하기 좋게 일단은 10mm 이렇게 4개 풀고요. 범프 잡아주고 고정 볼트를. 자, 그 다음에 범퍼 고정 핀도 제가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보시면 이렇게 피스 볼트라고 미르스는 7mm예요. 요 피스 볼트 요거 3개 빼고 요 라이트를 탈착을 하려면 이 범퍼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범퍼가 탈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탈착을 안 하면 절대 범퍼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범퍼를 탈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밑에 뒤에서 잭을 이렇게 분리해야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요거 지금 작업. 이렇게 보시면 깨졌죠? 아까워요. 그 라이트 켜고 이런 거는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요 라이트 카바가 깨져서 요거만 나오진 않아. 요거 아세이로 납니다. 아세이로 이렇게 통째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라이트 아세이가 이제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라이트가 아세로가 이렇게 통째로 나오죠. 박스가 상당히 커요. 박스도 뭐 언박싱도 아니고 일단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지지 않게 종이식으로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죠. 깨지지 않게 보호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자, 박스는 버리고요. 자, 깨끗하죠. 여기 부피실 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 필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아마 부품값이 상당히 갑니다. 일단 작업할 때도 요 보호 필름은 100개 내질 않아요. 아마 부품값만 22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범퍼 탈착하려면 밑에 여기도 피스 볼트가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로도 돌릴 수 있고 7mm 복사알로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탈착하고 조립하고 이쪽 부위가 조금 밀려 들어갔네요. 조금 밀려 들어간 거는 제가 이런 장돌이나 레바대 같은 걸로 약간 제가 펴냅니다.
펴내야지. 이 왁구, 왁구라고 그러죠. 틀. 틀 자체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건 가까이는 제가 못 보여드려요, 지금. 항상 정비는 거의 다 두 손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두 손을.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당기고 밀고 이런 식으로. 뒤에 요거. 그 잭을, 라이트 잭을 뽑아야 되겠죠? 잭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깊숙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손이 잘 안 들어가요, 손이. 자, 뺀 다음에 제가 라이트 잭을 딱 하고 들어갔어요, 손이. 혼자 찍기가 좀 힘드네요. 라이트도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라이트는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갔죠. 아까 7mm 피스볼트 3개 3개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얼굴보다는 작업하는 모습이 더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모습은 잘 안 보여드립니다. 여기 밑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잡고 그러면 나이트는 일단은 네, 고정이 다 된 겁니다. 고정이 됐고요. 자, 아까 제가 라이트 뺄 때 이렇게 보시면 뭐 툭툭 치면 들어가요. 이렇게. 자, 범퍼 고정 핀 이런 식으로 톡 빼면 여기 쏙 들어가고 여기 딱 하면 이렇게 벌어져서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끼고 딱 누르면 딱 벌어져서 안 빠지게 돼 있어요. 핀 두 개 하고 이쪽에 10mm 볼트 아까 네 개 운전석 두 개 조수석 두 개 자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전동 인펙을 이렇게 되면 거의 90%. 자, 제가 핸들을 돌려놨어요. 그래야지 이쪽에 7mm 피스 볼트 전동 드라이버하고 7mm. 이쪽 안쪽에 범퍼 안쪽에 고정 골성할 수 있는 마지막에 범퍼 끝부분에 고정 볼트를 조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손이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당겨도 안 빠지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아까 핀 이것도 이쪽에도 속옷 바지 쪽에도 핀이 들어가 있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구멍으로 잘 넣고 조립하면 작업은 끝났어요. 자, 이제 라이트 보호 필름 뜯어야 되겠죠, 이게. 약간 접착제 비슷하게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되죠. 자, 시동 한번 걸어보고 라이트 켜볼게요. 하향 라이트고요. 이게 상향 라이트예요. 상향 라이트는 하향하고 상향하고 두 개가, 네 개가 같이 켜진 겁니다. 운전석, 조준석. 자, 이렇게 상향. 자,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켜지는 거고. 자, 보세요. 켜지고, 꺼지고, 다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스파크 신형 2018년식 라이트 작업은 끝났습니다. 본넷도 닫고 차주분 전화해서 출고시킬 겁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주말 우리 유치님들, 좋은 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